안녕하십니까. 유진두 미시장입니다. 유진두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세상이 뒤숭숭한 가운데. 날씨는 다 왜 이런지 몰라. 아무튼, 예. 아무튼,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한 마리를 더 낳으면 다 죽는 이유가 있다네. 왜 그럴까요? 아기 돼지 사형제가 생겼어. 이제 이해하시나? 아기 돼지 사형제가 생겨서. 이거 이해 못하면. 이거 좀 잘 생각,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웃기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장관, 슈퍼마켓의 도매 거래에 대한 독점 최후 통첩 제공. 정부는 슈퍼마켓 독점으로 도매 고객과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거나 규제 기간을 통해 책정된 가격을 판매하도록 1년을 부여했습니다. 자신다 하던 총리, 이 부분의 경쟁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생활비 상승에 대한 대응이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슈퍼마켓 옵션을 제한한다면 더 나은 범위에 또 제품, 물론 더 나은 가격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히 제한됩니다. 그녀는 식료품 국장이, 식료품 국장도 있어? 근데 이렇게 개판쳐서 지금까지? 뭔 소리야 이건 또.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 뭐 말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얘들이 횡포가 심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텃세가 심해서 그래요. 새로 못 들어오는 거야. 여기 장난 아닙니다. 조그맣다 보니까 뭐만 한다 그러면은 텃세가 심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슈퍼마켓을 유치하면 되지. 외국에서 정부에서 좀 해가지고 호주 슈퍼마켓 들어오게 하고. 지금 최근에 호주 슈퍼마켓 접었잖아요. 울워스인가? 접고 나갔잖아요. 텃세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놈들은 정말 잘해먹고 있는 거지. 정말 장사 잘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쌍칼 두고 나서면 욕 나오지. 이런 개, 이런 지금까지 내버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고스란히 우리 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곳에서 내 머리를 잘 쓰는 게, 옛날 이랜드가 그랬잖아. 저가부터 고가까지. 얘 똑같아. 파킨세이브라 하는데. 근데 그게 저가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은 워낙 저게 가격을 높이 받으니까 저가로 보이는 거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호주에서 물건 배달하는데 더 싸다고 3분의 2 가격이라고? 이거 예전부터 나섰어야지. 식료품 국장도 있다며. 들어가지고 슈퍼마켓 차놓고 독점 공급 못하고 슈퍼마켓 차놓고. 여기에 모든 뉴질랜드 슈퍼마켓은 뭐 푸드스톱에서 30% 받으면 어떤 업체에서 30% 이게 받아야 된다는 건 법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생활비 올라가고 난리 치니까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좀 모르니 미리미리 좀. 에휴,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예. 이러니 욕을 먹고 살지. 예. 민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사람들 민생을 다스려야지. 예. 뭐 하는 거야? 정부 돈 받고. 에휴, 걱정됩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반세기 후 토파웨어는 뉴젠드 운영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토파웨어는 거의 50년 동안 주로 플라스틱 가정용 제품을 판매한 뉴젠드 사업을 폐쇄합니다. 판매는 거래가 중단된 10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회사는 성명에서 9월 초에 아테로아에 더 많은 제품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컨설턴트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쇼핑할 것을 권장합니다. 성명서에서 토파웨어는 보증 문제가 종료된 후 토파웨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토파웨어 포인트, 로열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으며 기존 포인트는 10월 말 이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해오던 그 토파웨어 뉴젠드 사무실 철수하는 거네. 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중국제가 너무 싸게 잘 나오고 판매가 줄기 때문에 뉴젠드 사업체를 운영할 뭐 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근데 뭐 얼마 전에 얘기 보였지. 어저께 얘기 나왔지만 휴지 회사도 지금 무급 휴가를 하는 마당에. 지금 저는 그런 생각,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내년 내후년 도대체 어떨까. 심히 걱정됩니다. 예, 유젠드 지금 자동차 딜러랑 통화했는데 판매가 뭐 심각하고 또 이자율도 엄청 올랐더라고. 제가 이제는 뭐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자동차 파이낸스 이자도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예, 판매는 뭐 아예 죽을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내년, 내후년에 진짜 더 심각화되는데, 어떨지 참, 걱정됩니다. 예, 지금까지 뭐래도 다들 꿀 빨아치고, 예, 근데 이제는 좀, 또, 빤꿀 가지고 좀 제대로 좀 정리해가지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충격을 받은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는 여행 가방에 발견된 어린이 죽음에 대해 경찰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도와야죠. 한인 커뮤니티가. 예. 자,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데, 뭐 굳이 좋은 뉴스가 아니어서 제가 안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예, 한 번은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현지 한인 사회는 두 아이 죽음과 본국에서 온 이민자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오클랜드에서 수하물에서 시신이 발견된 두 어린이의 친척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AP의 이 여성은 2018년에 한국에 입국한 40대 뉴질랜드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뭐이 여자가 뉴질랜드 국적을 받은 여자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뭐 다이안리 한 뉴질랜드 문화협회 공동회장은 소식을 얻을 때 충격을 받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비극적이지. 예, 얘기 들었는데 딱 얘기 들었는데 이제 뭐좀더 읽어두면 킴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나 봐요. 유진 사람들이 그 고학력자로.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고학력자인데 모르겠다. 아, 뉴스가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이게 이런 뉴스 가지고 이게 웃긴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하여튼 유진 사람들이 왜 저를 그게 보는지 알았어요. 고학력자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 예, 아무튼 도움을 줘야죠. 예,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왜또 여기 와서 또 이런 짓을 하냐고 또. 아, 예전에 또 크라이처치에서 일했었잖아요. 저 그거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분 이제 유학생 엄마였는데 뭐 장기 답변이 뭐 한다고 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 만나고 했었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하여튼 그때 제가 도움을 뭐 드릴 수가 없었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많으면은 사공이 많으면 저그 자리 안 갑니다. 왜냐면은 욕먹을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그냥 넘겨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사공이 많으면 거기에 제가 좋은 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사공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싹 발을 뺐는데 하여튼 그래 저도 충격 받았었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졌네. 아유, 하여튼 뭐 유젠드 뉴스였습니다. 예, 어떻게 또 좋은 소식이나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면 또 잽싸 빠르게 올려드려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